한 발 두 발 앞으로 크게 내딛자 바람을 가르며 힘껏 달리자 끈기를 가지고 달려나가면 랄랄랄라 나는 날 센 돌이 정한이라네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자 끈기 있게 앞으로 헤엄쳐요 나는 팬일이니까요 나는 바다 물개 성안이라네 자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단어는 도전 활동 중에서도 속도 도전을 해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체 수련 능력을 키울 거예요 네, 특히 속도에 관련돼서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단거리 달리기 두 번째는 수영을 배워볼 겁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할 점을 계획한 다음에 여러분의 속도가 더 빠르게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신체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절대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이 단원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달리기를 못해요 난 수영을 못해요 라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달리기, 그 중에서도 단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는 짧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회 때 많이 하는 그 100m 달리기 또는 50m 달리기가 단거리 달리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단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는 몸의 속도, 달리는 속도를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의 기본이 돼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등 움직이면서 하는 모든 종목에서는 이 단거리 달리기가 필요해요. 또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편한 복장과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거리 달리기는 여러분이 그냥 뛰기, 뭐 달리기와는 달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출발을 잘해야 돼요. 출발할 때 준비, 시작, 이게 아니고 앉아서 준비, 시작, 이렇게 가는 출발 동작과 달릴 때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팔, 다리 동작이 있어요. 그 팔, 다리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결승전에 다다랐을 때 많은 친구들이 다 왔다 하고 속도를 줄이는데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 그리고 끝까지 달렸을 때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피니쉬 동작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출발, 달리는 동작, 끝나는 동작, 이 세 개만 잘 해도 여러분들 단거리 달리기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기보다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단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또는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근육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간단한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게요. 자, 체육 선생님! 자, 스펙! 시작한 게임 설명. 여러분들 집에서도 훌라후프가 아니더라도 뭐 바닥에 동그라미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한 지점을 그리고요. 너무 가깝나요? 이 정도. 자,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저는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하나 10개만요. 둘, 셋,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를 두고 10개 맞아요? 네. 자, 훌라후프의 경기가 끝났을 때 훌라후프에 있는 안에 있는 이 물체가 더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자, 이쪽 선생님은, 이쪽 팀은 이쪽 멀리 있는 쪽, 선생님은 요 가까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내 건데? 내 건데?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개 우리 딱 1분 동안 너무 긴가? 많이 있는 팀이시는 거죠? 예, 빨리빨리 갖다 놔야 돼요. 자, 준비. 네, 체크 갖다 놓는 거죠? 자, 준비. 시,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이에요. 자, 준비, 시, 자, 하는 겁니다. 시작!
단거리 달리기를 위한 간단한 게임을 해봤는데요. 뭐 바구니에 공 집어넣기 또는 어떤 그 의자에 공 집어넣기 뭐 이런 게임들도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 능력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단거리 운동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밥 잘 먹고 집에서도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해서 등교 계약 때까지 튼튼한 몸 만들어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